안녕하세요. 사냥터 나라입니다. 숲속에 잣나무 밑에 이 물이 지어서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갈색, 회갈색, 꼭 쥐색 이런 색깔을 띱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부는 볼록합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주름살은 흰색과 회색입니다. 또 갓 윗면은 중앙이 볼록하고 약간의 솜털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둥근 산이었다가 꼭 종 모양을 하고 나중에는 평평해지면서 중앙이 볼록합니다. 송이과에 속하는 땅송이 버섯입니다. 맛있는 식용버섯이고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잣나무 밑 그런 숲속에서 자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는 속이 차 있습니다. 이 땅송이 버섯 채취할 때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보십시오. 이 땅송이 버섯은 중앙이 볼록 흑갈색이고 주름살이 흰색 회색입니다. 근데 주름살이 분홍색이나 흑갈색을 띠고 있는 그런 독버섯 종류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땅송이 버섯이었습니다. 그럼 사냥터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